자, 5번, 아니 4번. 자, 때때로 새로운 기술은 자, 하이픈이나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나온 부연 설명이라 했어. 근데 얘들은 문장 연결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이픈이 문장 연결사 기능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지. 왜냐하면 여기선 실제로는 뭐야? 여기 한번 쳐봐. 지금 여기에 동사가 있냐 없냐? 요 안에 동사가 있어 없어? 어떻게 있어? 솔직히 지금 여기가 실제로는 얘들이 꾸며주는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데 그 2분의 표현을 잘 알아야 돼. 이게 강하다고. 항상 2분은 글쓴이가 뭔가 강조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문제를 일으킨다고.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일지라도 법에 의해서 권장된 거라 할지라도. 뭐냐 알지? 그러니까 불법인 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뭐야? 전교 1등조차도 이번 시험을 망쳤다. 그럴 땐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당연히 뭐야? 전교 꼴등은 당연히 못 받고 중간도 당연히 못 받고 전교 1등조차도 못 받다 이거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 이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새로운 기술조차도 자 이걸 수거로 외는데 이걸 수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외는 거지. 온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온다? 그것과 함께. 그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요 엔드를 기준으로 병렬 한번 생각해봐. 병렬. 실제로 보면 그지? 새로운 위험과 함께 온다인데 봐봐. 그것과 함께 새로운 위험을 가져온다. 이렇게 쳐버려야지 실제로는. 여기서는. 지금 뭐 브링 위드를 뭐 수거로 외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지?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우리한테 올 때 예를 들면 그잖아. 그 새로운 기술 그럼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게 뭐야? 새로운 기술인 거지. 새로운 기술은 온다. 그잖아. 무엇을 가져와? 새로운 위험을.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항상 뭐야? 새로운 위험을 동반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얘가 문장 연결사 원이니까 얘가 당연히 V1 이렇게 되겠네. 그지? S1 그 다음에 투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자 직면될 것을 강요한다. 우리는 직면될 것이 강요된다는 거야. 뭘 직면되냐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결과. 즉 우리는 뭐야 어떤 새로운 기술이 왔는데 그게 되게 좋아 보여. 그게 뭐야 우리는 항상 그거의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해 왔는데 뭐야 항상 걔는 뭐하고 온다? 새로운 위험과 함께 온다 했잖아. 따라서 우리는 뭐야 강제된다. force 강제하다니까 여기서 수동태로서 강제된다. 이제 물론 이걸 정확히 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지금 여기를 자 주어 그 다음에 force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 그리고 여기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그럼 실제로 뭐야 force가 오형식 동사라고. 따라서 이건 정확히 보면 뭘로 보는 게 더 좋아. 실제로는 to er을 sc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지.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이형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s 얘가 v 얘가 o 얘가 oc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버리면 얘가 be forced가 될 거고 be forced가 되고 나면 2r이 뭐야? oc가 sc로 바뀌는 거지. 그러잖아. 내가 보충해주던 말이 목적어였는데 걔가 주어가 됐으니까 뭐야? 나는 당연히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주격 보호로 바뀌는 거지. 그지? o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된다. 이거 계속 나왔던 거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서도 연습 많이 했었어. 여기서 force a 투부정사 이런 거니까 실제로 정확히 본다면 그지? 해석에 큰 차이는 없는데 to face를 주격 보호로 보는 게 더 정확해. 자, 그럼 강제된다. 그지 뭐야? 생각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는 게 강제된대. 근데 무엇에 있어서냐면, 무엇에 생각지 못한 결과냐면, seemingly, 겉보기에는 good idea, 좋아 보이는 어떤 아이디어에 예상치 못한. 그잖아. 그게 A라는 기술이 있는데, 보기에는 너무 플러스적인 요소만 많아 보이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편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치? 그니까 실제로는 앞에서 했던 말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항상 새 기술은 뭐다? 새로운 위험과 동반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거지. 오케이? 자, 최근에 증가하는 사용 무엇의 작물? 자, 여기서 뭐 해볼까요? 자, 해볼게.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요 intended 앞에 뭐가 있는 거야? biofuels가 명사고 intended가 뭐야? pp잖아. 따라서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예생략. 그럼 뭐겠어? Which. 그 다음에 biofuels니까 복수로 were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럼 실제로는 얘가 문장 연결사 원. 그 다음에 were intended가 V1. 그럼 얘는 결국 뭐야? S1이 되는 거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자, 근데 그럼 결국 뭐야? 얘도 관계대명사지,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슉슉슉.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V야. 주어 부동사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근데 왜 그래? 전치사. 그 다음 뭐야? 관계사. 그 다음 전치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괄호를 치면 수식어잖아. 수식어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야? SVOC 위주로 플러스 수식어. 이게 독해잖아, 기본적으로는.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요 수식어가 나면 얘가 꾸미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조금 더 발전된 독해야, 이제 실제로. 자, 그럼 봐봐. 실제로 얘는 뭘 꾸며? 당연히 뭐야? Increased use를 꾸민다고. 증가돼. 즉, 그 어떤 작물의 증가된 사용. 이걸 꾸미는 게 맞지. 그러면 like corn 얘는 뭘 꾸며? 앞에 있는 걸 꾸며. 콘과 같은 작물들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해 주면 돼. 바로 앞에 있는 걸. 그럼 뭐야? 그러면 여기서 in the manufacture는 뭼 꾸미겠냐? 다시 한번 of라는 전명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like라는 전명구는 역시 바로 앞에 있는 걸. 그러면 이건 뭐겠냐? in the manufacture는. 실제로는 요 앞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다 꾸미는 걸로 봐야 돼. 그잖아. 얘는 앞에 있는 단순하게 앞에 있는 걸 보면 전체를 꾸미는 걸로 보는 게 더 맞다고. 그 다음에 요 바이오 오브라는 전명구는 매뉴팩처를 꾸미고. 그지? 그럼 실제로 요 인텐디드야, 즉 위치가 이끌고 있는 요 인텐디드야는 뭘 꾸미는 걸 보겠어? 실제로는 얘는 매뉴팩처 오브 바이오 퓨얼즈, 요걸 꾸미는 걸로 보는 게 좋다고. 바이오 연료의 제작,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바이오 연료의 제작이냐면 의도된, 못 막기 위해서 외국의 수익, 여기서 이 원인은 당연히 뭐야? 디펜던스를 꾸미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SVOC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뭘 하는 거냐면 수식어가 뭘 꾸미는지를. 근데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걸 꾸며. 근데 본의 아니게 조금 멀리 있을 때 꾸밀 때도 있으니까. 우선은 철저하게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과연 얘가 뭘 꾸미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치, 이걸 덩어리로 보는 거지, 실제는. 지금 여기서는. 즉, 요 위치 얘가 꾸미는 건 얘를 꾸민다기보단 요거까지 꾸미는 걸로 보는 게 맞지. 그치, 바이오 연료의 제작,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너무 해외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야? 그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의도된 바이오 연료의 제작,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따라서 위치가 꾸미는 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주는 게 더 맞아. 오케이? 근데 요걸 못한다고 해서 해석이 크게 틀려지진 않는다고. 따라서 뭐야? 이걸 우선시하라고, 우선은. 근데 이게 완전히 되면 그 다음에 수식관계를 잡아주는 연습도 조금 해보고. SVOC 틀려버리면 근데 독해가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정확히 따지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에 불과한 거지, 지금. 예? 얘가 주어. 그 다음에 5일까지를 쳐야지. 여기까지가 지금 수식어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 그 다음 병렬로서 동사의 과거형하고 동사의 과거형이 병렬로 잡히고. 그럼 얘가 문장 연결사 1, 얘가 V1. 그럼 요 cause도 앞에는 주어 뭐가야? 이게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겠지. 전체 주어가 다 생략이 된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이러이러한 증가된 사용은 감소시키고 야기한다. 이렇게 걸리는 거지, 문장이. 그치? 그럼 얘가 당연히 O1이고, 아니, 여기가 O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O1. 그치? 근데 실제로 여기서 2를 뭘 잡아줄 수 있어야 돼? 얘가? 그지? OC가 돼야 되는 거지. 왜? cause가 준사역 동사잖아. 우리 왜 썼잖아? cause, allow, get, enable, expect, encourage, exclude 이 여덟 개는 왜 해야 된다고.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가진 애들이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이 to 부정사를 갖다 OC로 잡아주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잖아, 뭐야? 옥수수를 갖다 연료로 썼더니 뭐야? 옥수수의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른 거야. 따라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야? non-food, 그잖아. 연료로서 옥수수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그잖아, 먹을 수 없는 걸 갖다 연료로 쓰는 거야. 왜? 음식을 갖다가 연료로 돌려버렸더니 뭐야? 음식, 옥수수를 갖다 연료에다 써버렸더니 실제로 옥수수를 갖다 뭐 짐승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럴 옥수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그잖아.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너무 올랐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제?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갖다 연료로 써보자는 거지. 얘가 S.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당연히 얘는 수식어고. 자, 이제 뭐야? 옥수수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음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음식으로 쓰자고. 그 대신 음식으로 쓸 수 없는 작물들을 제한한 거야. 이게 제한, 완료 수동태니까 제한되어 왔지, 점진적으로. 그지? 무엇을 위해서 제한되어 왔냐면, 그지? 제2세대, 그지? 환경 친화적인 연료로, 바이오 연료로 제한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그 바이오, 환경 문제나 이런 걸 갖다 해외에 대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옥수수를 연료로 쓴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옥수수 공급이 줄어들고 확이 올라쁜 거야. 그래서, 야, 옥수수 말고, 못 먹는 거, 어차피 버려지는 그런 걸 써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 이게 뭐야? 2세대. 즉,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거지. 그러나, 그러니까 뭐겠어, 당연히? 문제가 드러나겠지, 역전. 그잖아. 그러니까 옥수수 말고, 야, 옥수수는 너무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그건 뭐야? 그거 말고, 다른 걸 써보자, 그랬어. 그랬는데, 벗이 나왔으니까 뭐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생물학자들은 경고에 왔다, 댓 이하를, 댓 전체가, 이제, 슉슉. 댓 전체가 여기까지로 오는 거지. 그지? 왜냐면, 여기서 슉슉슉슉슉슉슉 여기까지가 괄호가 되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뭐야? 댓 목적어가 엄청 긴 구도야, 여기서는. 자,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댓 이하를 경고해 왔다. 그럼 댓 전체가 목적어라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러면 요 대세 동로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 자, 데디아가 뭐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돼. 항상 접속사 대세는 어떻게 친다? 데디아를 동사하다 데디아가 뭐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지. 자, 생물학자들은 경고해 왔다 데디아를. 그래놓고 뭐야? 여기서 데디아가 뭐냐면 이렇게 묻고 들어가라고 지금. 그래야 직독이 매끄럽게 된다고 항상. 자, 데디아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 이제 갈대와 그런 야생초들은. 근데 문제는 뭐야? 마찬가지로 grasses라는 명사 뒤에 known이라는 pp가 떴으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야? which 여기서 그냥 사실이니까 뭐 r로 받아도 뭐 무난하겠네 여기서는. 자, 그럼 얘가 문장 연결사 원이 되고 아 known 이게 뭐겠어? b 원이 되는 거지. 물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s 원이 될 테고. 그럼 우리가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 배웠어. 뭐야? 무조건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된다고. 자, 그러면 자, 경고에 왔다 데디아. 데디아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갈대와 야생초 which 어떤 갈대와 야생초냐면 아 known 알려진 그지 누구에게 그지 자연주의자 무슨 식물학자에게 침입종으로서 알려진 이거 그 다음에 뭐야 and를 기준으로 병렬이 two gardeners하고 two naturalists의 병렬에 걸리는 거야. 즉 naturalists에게는 침입종으로서 알려져 있고 정원사들에게는 그지 잡초로 알려진 요 두 가지. 그리고 동사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얘들은 V1 가진다. 무엇을? 높은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이냐면 takeover. takeover는 무엇을 인수하다, 이어받다 이런 뜻이야. 즉 근처에 있는 들판을 차지해버릴 가능성이라는 거지. 즉 대안으로서 어떤 갈대와 어떤 잡초, 야생초를 갖다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이걸 키웠더니 뭐야? 얘들이 그 들판을 다 차지해버린 거야. 얘들이. 그잖아. 워낙 얘들이 그잖아. 왕성하게 자라니까 다른 게 자랄 공간이 없는 거지. 자, 얘들이 다 차지하게 된다고 경고해 왔던 거지. 그지? 데디아를 경고해 왔다. 데디아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지? 갈대와 야생초. 근데 그걸 꾸미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붙은 거야. 그리고 노운하고 여기 그레시즈 사이에 위치아가 생략이 된 거고. 어떤 갈대와 야생초냐면 알려진 뭐뭐로써? 자연주의자에게는 이걸로써, 가드너에게는 이걸로써 알려진 이것들은 가진다. 높은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이냐면 근처에 있는 들판을 차지해버릴 가능성. 그지? 얘들을 원래 연료로 쓰려고 옥수수 대신 얘들을 갖다 키웠더니 뭐야? 얘들이 전체 들판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벗에서 내용이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의견을 냈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프리젠팅을 접주동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 해봐. 이 문장에서는 이게 핵심이지, 지금. 요 프리젠팅을 갖다가 배웠어, 우리가. 분사구문의 문명이야. 분사구문 중에서도 문명. 얘는 동시동작 아니면 연속동작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and. 찾아봐. and they would. and they would present.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Certain reeds and wild grasses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그잖아. 지금 접속사 생략, 주어 주제랑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뭐야? 프리젠트를 갖다가 분사로 바꿔버린 거지. 따라서 지금
얘 원래 본동사가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이걸 그대로 접목시켜 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 갈대와 잡초는 어떻게 할 것이다? present, 줄 것이다. 무엇을? 위협을. 이렇게 되는 거야. 심각한 위협을.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얘가 문장적 연결사 1이 여기 있었고, 그지? 그럼 얘가 실제로는 end가 문장 연결사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day가 s2, would present가 v2. 그러면 serious threats가 o2가 되겠지, 실제로는. 정확히 분석하면. 그지? 여기서 이 presenting을 분사 구문의 문명으로서 end, day, would present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장이 깨끗하게 되겠네. 그리고 그것들은 심각한 위협을 준다. 무엇에? 생태계와 경제. 어디에? 한 지역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However, 여기를 기준으로 뭐야? 야, 옥수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걸 써보자 하고 두 번째 의견을 냈는데 걔들은 문제가 뭐야? 근처에 있는 들판을 완전 다 차지해버리고 뭐야? 생태계에 위협을 줄 거라고. 자,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적인 그 바이오 연료 산업에서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잖아.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나오잖아. 그래서 새로운 바이오 연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을, 이런 끔찍한 상황, 시나리오를 뭐야? 거절하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되면 망해볼 거 아니야. 따라서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경고를 일부러 뭐야? 무시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투자했는데 거기 망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벗이 역적이고 동시에 문장열사 원이네. 그 위험은 뭐다? V1, 얘가 SC1. 실제하는 것이다. 그럼 이 흐름은 뭐야? 첫 번째, 옥수수를 썼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야? 제 두 번째 안으로 갈대나 야생초를 키웠는데 얘들은 또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뭐야? 실제로 이런 경고를 했다. 생물학자들. 그러나 투자자들은 믿지 않아. 근데 뭐야?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거지. 따라서 그지? 이 사람은 뭐야?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내용 쪽으로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글쓰기는. 여기선 특히나 요 프리젠팅, 요걸 쳐낼 수 있냐가 중요해. 자, 5번. 자, 여기서도 또 메모리즈가 S야. 그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니드를 갖다 어떻게 쳐낼 수, 니드의 엄마가 누구냐는 거지. 니드가 본동사가 아니거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는 뭐야?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려면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야 되거든. 그잖아. 근데 여기서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걸 S, 니들을 V1, 얘를 S1, 그 다음 이걸 O1 이렇게 잡은 애들이 있어. 너 그렇게 잡았냐? 이렇게 되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수가 없지. 그럼 뭘 잘못 잡은 거야? 여기서 to serve는 이건 뭐야? 부사적 용법이야, 목적으로. 동사로 꾸미는. 그잖아. 그럼 이걸 틀린 사람을 잡아내야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얘가 문장연결사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위가 S1, 니드가 V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뒷문장에는 니드의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 그럼 원래 니드의 목적은 뭐야? The memories가 되는 거지, 원래는. 오케이?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뭐야?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 그지?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억들은, 자,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찍기로 했어? 무조건 어떤 명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찍독감 어떻게 돼? 자, 기억들, 위치. 어떤 기억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억들을 이렇게 찍어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야? 어떤 명사를 이렇게 밟으라고. 자, 기억들, 위치. 어떤 기억들이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억들은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한 순서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뭔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떤 그 지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잖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 기억을,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왜 그래? One reason for this. 여기서 this가 앞 문장을 받는 거야. 기억이 내가 필요할 때 번뜩번뜩 안 나는 거. 이것의 한 가지 이유는 뭐다? that 이하이다. 그럼 여기서 that, sc가 되는 거지. 똑같아. 접속사 that을 해석하는 방법 배웠잖아. 한 가지 이유는 that 이하이다. that 이하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항상. 얘 여기서 질문을 하고 묻고 자문자답 직독직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that 이하 전체가 sc가 되고 얘가 동시에 문장연결사 1이 되네.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하나는 알아야 돼. attend to. 그지? 무엇 무엇에 집중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야. 이제 attend가 우리가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to 이하에 집중, 주의하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걸 갖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 정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S고 얘가 V고 to가 전치사로서 이렇게 걸리는 게 맞아, 실제로는.
attend 자체가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어때 우리가 뭐 수업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영어 attention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냥 쌤한테 집중할 때. 그잖아. attend가 주의하다, 집중하라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 이유는 대디야. 대디가 뭐냐면 우리는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지 뭐야? 어떤 organized, 어떤 체계화된, 조직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뭐야? 집중하지 않는 거야. 주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뭔가를 봤는데 그걸 보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 지식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딱 넣어놓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떠오르지가 않는 거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 다음 문장에서 그지? 얘가 S, 얘가 V. 그지? 요렇게 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Not A, but B하고 A, not B.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뭐야? A가 아니라 B이다고. 얘는 뭐야? A이다, B가 아니라.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뭔 구분이 뜨는 거야? A, not B 구분이 뜨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서 뭐야? To scan 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고 To attend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된다고. A, not B 구분이야. To scan이 A고 To attend가 B가 되는 거지. 자, 뇌는 진화한다. 세상을 훑어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보는 거지. 그냥 전체를 빠르게 쓱.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한 측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학생들 쭉 있으면 내가 이렇게 쭉 학생들 보는 거지.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체를 스캔하는 거지. 뇌는 그렇게 발달되어 왔다고. 그래서 뭐야? 체계적이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볼 때 우리는 쓱 보는 거지. 뭘 딱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잖아. 따라서 뭐야?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지식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 각각의 새로운 스캔은 모을 수도 있다. 어떤 그런 단서를, 무엇을 위한? 기억을 위한 단서를 모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그지? 여기서 이 how를, how가 관계 부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어. 요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관계 부사라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The reason이 생략된, the reason이 생략된 how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의 관계 부사에 해석을 해볼게, 내가. 관계 부사에 맞춰서 보면 이것이 reason, 이유이다. how, 어떤 이유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관계사로 무조건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치기로 했으니까. 즉, 이걸 how를 관계 부사로 보면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된 관계 부사라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This is the reason how 이렇게 받는 거지. 자, 이것이 이유이다. How.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생존해 온. 이렇게 된다고. 근데 봐봐. 이걸 만약에 의문사로 하면 어떻게 돼? 의문사로 하면 how가 어떻게가 되거든. 그럼 이게 의문사절이 되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오케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줄 수 있어요. 뒤에 또 나온다고 이게 한 번 더. 이제 해석 차이는 별로 없어. 근데 이게 더 조금 더 매끄럽긴 해. 이제 둘 다 어떤 걸로 해도 차이는 없어 실제로. 자, 그러면 실제로 S, V 만약에 여기서 the reason 이게 생략됐으면 얘가 SC가 되고 how가 관계부사로서 문장 연결사 원이 되는 거지 실제로. 내가 계속 the reason이라고 썼냐? 네. 죽어야 돼. 이제. 자, 이것이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동영상 보면 내가 가끔 원고 써본 게 있더만 뭐 S자리에다 V라고 쓰고 그건 알아먹어야 돼 누가. 자, 이것은 방법이다. 하, 어떤 방법이냐면 얘가 뭐야? 문장 연결사 원이 되고 얘가 S1, 얘가 V1. 그지? Throughout the evolution. 전체 진화를 통하여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 그지? 자, 이것은 the way 방법이다. 하,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생존해 온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AND. 얘가 문장열사 2가 되고 얘가 S2, 얘가 V2, 그 다음에 얘가 O2. 그 다음에 여기서 Y가 마찬가지야. 요 Y를 만약에 관계부사로 본다면 Y를 관계부사로 본다면 The reason Y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의문사로 본다면 그지? 의문사로 본다면 그냥 뭐야? 왜? 이렇게 쳐버리면 된다고 실제로는. 자, 해석해볼게. 자, 그것이 만든다, 만족스러운 설명을, 무엇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이냐면 the reason, 이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이야. Why, 어떤 이유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지.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건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의문사로 쳐버리면 어떻게 돼? 똑같아. 자, 그것은 만든다, 만족스러운 설명을, 자, 무엇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how하고 여기 나온 이 why를 관계부사하고 의문사로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 자, 관계부사로 보면 어떻게 돼? The how나 the reason이 생략된 거고. 의문사로 보면 how는 어떻게, why는 왜, 이렇게 쳐버리면 되는 거지, 실제로. 뭔지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얘가 또 뭐가 되겠어? 문장용기사 3가 되고 we가 S3,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3, so는 됐고 2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뒤에 근데 좀 더 이어지지? 뒤에가 이제 여기까지 병렬로써 object하고 events가 병렬로고요.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물체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제 자, 세수 뭐? 자, 그럼 관계 부사로 해석해 볼게. 자, 이것이 방법이다. How?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생존해 온,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 준다. 만족스러운 설명을 무엇에 대해서? The reason. 여기서도 관계 부사로 치면 이유에 대해서. Why?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번에 의문사로 쳐 볼게, 둘 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 왔는지를 갖다 보여 준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스러운 설명을 만든다. For 무엇에 대해서? 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됐지? 둘 다 쳐낼 수 있어야 돼. 관계 부사 또는 의문사로 둘 다 가능한 거니까. 해석에선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세동로지. 대세동네. 그 다음에 얘가 V. 그 다음에 얘가 SC. 그러면 이제 뭐야? 실제로 anything은 뭐야? 위험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요게 요걸 꾸미는 거니까. 자, anything, 대 관계대명사니까 어떻게 쳐? 어떤 anything이냐면 이렇게 치면 되겠지. 어떤 anything이냐면 이렇게. 근데 얘가 뭐야? 문장 연결사이면서 동시에 주격 관계대명사 S1. 얘가 V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따지면 SC1.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anything, 대 어떤 anything이냐면 부분이 아니야. 무엇의 부분?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의 부분이 아닌 anything은, 즉 이게 뭔 말이야? 새로운 경험은 이 말이겠지. 새로운 경험. 즉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은 뭐야? 위험 또는 기회가 될 수. 위험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처음,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건 뭐야? 나한테 위험도 되기도 하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 둘 다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가주어. V. 그 다음에 얘가 SC. 여기서 2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네. 2 이하가 진주어. 그지, 뭐야?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뭐다? 인퍼런,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네. 이제 얘가 SC. 네? 이승 가주어, 2 이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 2 이하가. 자, 실제로, 인팩트는 뭐야? 대부분, 실제로 그러면서 앞에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순접으로 쓰이지만 아주 각, 예외적으로 뭐야? 그러나 사실 역접으로 쓰인다라는 거 꼭 알아야 돼. 자, S.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표현을 알아야지. Look forward to. 이게 뭐야? 기대하다, anticipate하고 똑같은 뜻이지. 어? 학수 고대하다? 어, 그렇게 어려운 거 쓰지 말고. 고대하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 하면 뭘 기억하냐? Look forward to 하면,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는데, ing가 오는 예외 표현. 근데 쌤, 여기는 왜 ing가 안 와요? 그건 동사일 때.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를 쓸 거면 그 형태를 동명사로 하라고. 저 미리 눈을 멍청하게 때려 죽여올라. 그지? 그지? Look forward to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돼. 그러니까 명사가 오는 건 당연하고, 굳이 동사를 쓸 건 뭐야? 명사로 만들어서 쓰라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당연, 그지? ing가 와야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명사니까 상관없지. 자, 우리는 고대한다. 이러한 방해물과 발견물을. 그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도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도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문장연결사 1. 우리는 뭐다? 우리는 S, V1. 얘가 동시에 뭐야? 병렬로 이거하고 이게 잡는데, 정확히 따지면 end가 문장역에서 2, 얘가 V2가 되겠지. remember가 동사니까. 자, if. 여기서 뭐야? if가 떴으니까 뻔하지. 문장 구조는 뭐야?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if가 문장역에서 1이고, 요 what절이 여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야. 그지? 그 다음에 얘가 V. 그 다음에 전치사. 즉 우리가 본 것이 우리의 기억력에 있지 않다면, 이 말은 뭔 말이야? 아까 했던 거 똑같지. 즉 새로운 거라면, 이 말은. 근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사이픈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결국 뭔 말이야? 즉 그것이 novel, 새로운 것이라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앞에 말하고. 그지? 요 하이픈의 느낌을 살릴 수 있어야 돼, 부연 설명. 그러면 실제로 그냥 복잡하니까 여기 이제 너그가 알 테니까 여기는 빼고
빼버리고. 자, 우리가 본 것이 우리의 기억력에 있지 않다면, 지금 뭔 말이야? 그것이 새로운 거라면.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What we see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렇다면 그것은 얻는다. 무엇을?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여기를 구조 분석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What이 문장 연결사 to, we가 S2, C가 V2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정확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S, V, O. 우리는 새로운 것을 identify, 알아챌 수 있다. by 뭐뭐함에 의해서? that 이하를 발견함에 의해서. 그지? 그럼 실제로 by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by가. 그지? 그러면, 근데 요 안에서 정확히 파면 얘가 문장 연결사 1이 되고, S1, 그 다음에 얘가 V1, 얘가 O1이 되겠지. 지금 뭔 말이야? 우리는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 알아챌 수. 오, 이건 새로운 거네. 오, 이건 새로운 게 아니네. 알아챌 수 있어. 뭐뭐함에 의해서? that 이하를 발견함에 의해서. 근데 that 이하가 뭐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 이건 새 거네? 이 말은 뭔 말이야? 아, 이게 내 기억이 없네라는 걸 디스커버 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지. 오케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지? 지금 아까 우리가 주름, 손 주름본이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려먹었어. 이제 여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 빠르게 했어도 알아먹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